오늘의 학교 자랑은 38년 만에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입니다. 화곡보건경영고에는 미래의 미디어 인재들을 양성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뷰티 및 미용 전문 인력 양성으로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뷰티 아트과, 최적화된 병원 현장 실습과 학교 수업 연계를 통해 간호 인력 양성하는 간호학과, 그럼 오늘의 주인공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학생들의 일상을 함께 만나볼까요? 와, 친구들의 에너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인문계 준비하다가 수능에 듣게 돼가지고 마음에 드는 과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정해줬어. 놀 때도 공부할 때도 집중 또 집중. 선생님의 센스에 수업 분위기는 한층 화기애애해졌네요. 드디어 시작된 점심시간. 다 함께 먹어서 더 맛있어요. 든든하게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뛰어놀아 볼까요? 점심 먹고 어디론가 향하는 학생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전공 수업 연극 연습 시간이네요. 남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연극 활동 모습입니다. 장난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뭇 진지하게 연극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 고민과 고충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아픔을 딛고 회복하자는 메시지에 화곡보건경영고 창작극 지우고 다시 쓰다. 정말 멋있네요. 어떤 역할이에요? 왕따요. 앞으로 뭐 이런 학교폭력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숨기지 말고 어려운 친구 도와줘서. 열정적인 화곡보건경영고 학생들의 남녀공학 완벽 적응기. 기대되는 이들의 미래 함께 응원할게요.